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8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차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서 8월의 인기 게임들의 순위를 자 매겨봤습니다.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랭킹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 1위에는 리리즈 M, 공동 2위엔 나이트크로우가 랭크되어 있고요. RS와 오딘 또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리니지 W와 시네탑 그리고 피파 모바일 정도가 후발 순위에 공통 랭크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차이점이면 구글 6위에 4.0 업데이트를 한 원신이, 네이버 3위엔 붕괴 스타레일이 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구글 매출 순위 차트를 보고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먼저 피파 모바일입니다. 자, 전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축구게임 피파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입니다. PC 못지않게 재미를 누리면서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현재 중학생층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자, 9위는 리니지 2M입니다. 8월 23일 업데이트로 마스터 던전 그레시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레시아는 전체 서버 캐릭터들이 한 곳에 모여 플레이가 가능한 마스터 던전으로 점령전을 통해 지역을 차지할 수 있고 점령에 성공한 연합에게 다양한 버프 효과와 전리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살펴볼 점은 신규 아가시온과 시즌 패스 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8위는 시네탑 새로운 세계입니다. 웹툰 원작 기반의 게임으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시네탑 새로운 세계의 신규 캐릭터 비올레 시아시아가 추가되었습니다. 비올레는 1티어 딜러고요. 시아시아는 필수 서포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시에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 이벤트 시아시아의 위험한 바캉스 선셋 비치 편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와 이벤트 교환소를 통한 다양한 아이템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갤럭시 게이머 기준 3.62만의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위는 리니지 W입니다. 리니지 W는 리니지 M의 그래픽이 더 개선되어 나온 게임이고요. 이번 8월 23일 업데이트를 통해 안타라스 토발 소집령이 추가되었는데 안타라스는 타 리니지 IP 게임들에서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레이드 보스로 이번 리니지 W에서는 처음 등장했으며 극악의 난이도인 만큼 최고의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위는 원신 4.0 버전 폰타인 개방입니다. 자, 원신은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캐릭터의 독특한 능력과 개성이 핵심인 게임입니다. 저번 4.0 업데이트로 신규 지역 폰타인이 개방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캐릭터 리니, 리넷, 프레미네가 추가된 점 등이 돋보이네요. 발음이 어렵죠? 프레미네. 네. 자, 현재 갤럭시 게이머 기준 19.2만 명의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위는 아키에이지워입니다. 리니지 라이크로 대표되는 유사 리니지 IP 게임으로 8월 23일 업데이트를 통해 솔로몬의 장비 강화 이벤트, 다루의 가오 이벤트, 7일 출석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8월 30일 신규 직업 총사가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게이머 기준 2,000명대의 평균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4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다양한 행성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근미래 컨셉의 MMORPG로 고퀄리티의 그래픽 덕분에 플레이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입니다. 자, 8월 23일 업데이트로 신규 시스템 골드러시가 추가되었고요. 각각의 단계를 클리어하면 쏠쏠한 골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이벤트로는 슈트 레벨업 지원 출석부와 필드에서 선물이 와르르 이벤트 등으로 유저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게이머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6,000명 정도 접속하는 등 앞으로도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2주년 기념 신규 클래스 바드의 추가와 여름 대규모 패치로 전 클래스의 스킬 밸런스가 개선이 되었고요. 신규 탈것들과 이벤트 던전 위기의 아쿠아 페스티벌이 추가됐었는데요. 8월 23일 신규 업데이트로 그림자 군단의 증표, 14일 출석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출석하면서 아바타, 룬, 탈것, 무기 등의 11의 소환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갤럭시 게이머 기준으로 하루
9,600명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구글과 네이버 모두 매출순위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신규 필드 트로네텔과 기간안정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네텔의 사냥터는 50에서 72레벨까지의 고레벨 몬스터들이 분포되어 있고 영웅등급 장비와 전설등급 기술서브록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서 새로운 컨텐츠로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게이머 기준으로 하루 5,400명 정도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점은 리니지 M이 공동 1위로 랭크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리니지 하면 옛날 PC버전부터 해서 모바일까지 과금, 초과금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으로 유명하죠. 자, 이번 8월 23일자 업데이트로 얼음궁전의 숨겨진 방 이벤트가 종료되고 파라다이스인 에덴 퀘스트가 추가되면서 다양한 보상들과 함께 파프리온 레이드 등의 이벤트들을 즐길 수 있고 클래스별 밸런스가 조정되는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게이머 기준으로 하루 1.78만명의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순위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탑5. 자, 5위는 개판 5분 전입니다. 2주 동안 인기 차트 순위 1위에 있었죠. 이번에는 5위로 밀려났네요. 자, 4위는 그레이트 기사단 1500승원 증정입니다. 신작 모바일 RPG 게임으로 귀여운 그래픽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영웅들을 활용하여 전투를 하는 방식의 방치형 게임입니다. 자, 3위는 고고 고수들입니다. 8월 18일에 출시한 게임으로 기존 인기 게임인 탕탕특공대와 같은 시스템의 신작 게임입니다. 간단한 게임이죠. 한 손으로 캐릭터들을 조작하면서 몰려드는 적들을 잡고 스킬들을 업그레이드하며 일정 시간을 버텨내는 구조로 쉽고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자, 2위는 무제 10대 고수입니다. 자, 무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방치형 RPG로 다양한 검법, 도법, 창법, 범법 등의 화려한 무공 스킬을 사용하며 자동사냥 플레이로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자, 무협지, 무협만화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세계관의 게임입니다. 자, 1위는 올드원입니다. 올드원. 자, 시야 플랫폼과의 협업과 신규 서버가 추가되면서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이 늘어난 올드원은 특별한 컨트롤 없이도 자동사냥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부담없는 플레이와 빠른 레벨업 속도로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8월 4주차 8월 마지막 주 매출순위 차트와 인기순위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8월에 다양한 업데이트로 새로운 즐길거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동안 행복한 모바일 게임 라이프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순위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